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낮에 닭발. 보기 드문 광경이거든요. 저요? 뼈 없는 걸로 두 개를 주시고요. 뼈 있는 하나, 계란말이 하나, 주먹밥 하나 이렇게 주세요. 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데? 술안탕도 하나 주세요. 술안탕. 술안탕 맛있겠다. 이게 다 먹어야 돼요. 누구야, 이거? 왓쓱. 누구야, 이거? 소유씨 아니에요? 소유야. 와, 나 진짜 또. 와, 나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웃겨.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요? 아, 진짜 닮았다. 뭐야, 왜 이렇게, 우와. 아, 제가 언니랑 진짜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배고파, 안 보이겠지? 배고파. 추워. 시켰어? 아, 진짜. 따라해. 따라해. 옷도 비슷하다. 진짜. 아, 진짜 저 날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었는데. 수영이 비슷한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입었어요. 아, 신기해. 그때 왔을 때 언니 술안탕도 먹어봤어? 먹어본 것 같아. 계란말이. 아니 얼굴도 얼굴인데 표정이 일단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언니보다 입이 조금 더 커요. 아,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언니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부터 같이 사는데 사실 진짜 많이 못 봐요. 그냥 이번 계기로 좀 데이트도 할 겸. 오늘 언니를 위해 내가 뼈 없는 거를 좀 많이 주문을 해봤어. 먹는 방법 알려주려고. 닭발 초딩. 아직 좀 많이 올라왔어, 옛날보다. 그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배고프다며. 밥 먼저 하나 드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먹어봤지. 나는 사실 이제 여기는 이 술안탕이 사실 색다른 느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뜨, 아뜨? 아뜨? 맛있겠다. 술안탕. 진짜. 뭉실뭉실해, 뭉실뭉실. 약간. 애기 엉덩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도 와서 먹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올 때마다 슥 보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닭발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없었어요, 약간. 막 항상 먹고 나면 이렇게 꿍실꿍실거리는 거 있죠. 아, 여기 너무 달아. 여기 뭔가 느끼해. 이런 게 있었는데 엽기꼬면 먹고 여기가 괜찮네? 그래서 사람이 많나?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했더니 내가 원래 사실 매운맛을 하려고 그랬어. 그지, 그지. 좀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지. 닭발이었어. 그치, 너의 소울을 보여줄 그치, 수 나의 있지. 나의 소울푸드. 소울푸드니까. 나의 소울푸드. 그럴 수 있지. 언니가 인정하네요. 우리는 맨날 족발 아니면 닭발이지. 진짜 너 낫다. 달들한테 감사해야 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나.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어떻게 나 보니까 또 먹고 싶어. 이거. 맛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운 거죠. 아, 근데 여기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있어요. 단계가 있고. 첫 번째, 네. 먹는 방법. 네, 네. 깻잎에 싸 먹는다. 네. 챕터 1. 챕터 1. 부추를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배워야겠다. 빨집을 안 가봤어. 아, 여기 가보고 싶다. 부탁 빨라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하나 올려주시고. 저는 마늘 안 좋아해요. 먹어봐. 자, 먹어봐. 자. 내가 저랬어? 아, 웃기다. 잠깐 주연 선배님 보는 데서 먹어봐. 자. 많은 먹어봐. 내가 저랬단 말이야? 먹어봐. 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쌈장을 살짝. 저거야말로 대한민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조합이네요. 닭발에 깻잎. 그리고 주먹밥을 조금. 그런 거라. 요 정도, 요 정도. 맛있겠다. 괜찮아? 매워? 본다.
아, 근데 불맛이 제대로 난다. 아, 저걸 또 저렇게. 그러네. 식구를 그리질 않네. 이렇게 원래 숯불에 나오면은 눌러붙고 그치. 일단 알지?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지. 아, 진짜 잘. 그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꼬들꼬들해. 그게 너무 좋아. 맵기도 내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맵기고. 그러네요. 좋아하실 만한 맵기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 입맛에 딱 좋은 맵기는 보통보다 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우와. 그게 뭐야? 뭐가 왔죠? 레스마리. 야. 드세요. 엄청 크네요. 이제 두 번째. 챕터 2. 빠밤. 이거를 언니가 좋아할 방법인데 크레페처럼 계란이. 말이가 아니네. 계집 잘하네. 마리가 아니었어. 피였어, 피. 계란 피. 아, 역시. 계집 잘하네. 야. 크레페처럼 계란이 이렇게 돼 있거든. 어머. 그래서 얘를. 아유. 오케이, 오케이. 어우. 여기에 닭발을 싸먹는 거지. 부추를 넣고. 여기가 피네요. 닭발 삼합인가요? 네. 약간 전병처럼 되네요. 근데 문제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와, 네 거 진짜 커. 오케이. 들어가지, 들어가지. 케첩 살짝 찍어가지. 와, 이 친구 제대로 먹네. 우와, 다 들어갔지. 뭔가. 대박.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언니도 입이 안 가. 저 언니 그래 조그맣게. 매운 걸 좀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거야. 맛있으면 저런 리듬이 나와. 계란이 감싸고 있어서 먹었을 때 닭발이 바로 맵게 아마. 그치? 단맵? 단맵? 단맵, 단맵. 요건 좀 신세계네. 요건 좀 신세계네. 저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언니 원픽을 좀 따라가. 예, 맞아요. 언니가 맛있다면 맛있을 것 같아.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매운맛이 안 느껴져야 또 와, 또 와. 되거든, 나는. 이제 뼈 있는 거. 뼈 있는 거. 어떡해, 친구 왔어. 난 닭발을 미리 꺼내놓지. 왜냐? 뜨거우면 빨리빨리 못 먹거든. 꺼내놔. 아직 얘는 이제 배우는 단계. 오케이. 알려줄게. 먹는 방법을. 오케이. 많이 뜨거워? 아니, 아니. 괜찮아? 이게 닭을 딱 보면 발가락이 네 개야. 매워 보인다, 근데.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러면 가장 먹기 편한 데를 일단 먼저 뜯어. 나는 일단 두 번째를 뜯어볼게. 이거를 뜨거. 쫄깃한 게 느껴지죠? 네, 네. 뜯을 때.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한 번 더 뜯나요? 잘 뜯는 방법이 뭐냐면 그 관절 있는 데를 딱 끊어야 돼. 얘 딱 여기죠, 여기. 손으로 따지면 딱 여기. 아하. 잘 뜯었어. 그거야. 그 뜯어. 맞아. 그런 다음에 오, 살이 훅 들어. 밑에서부터 살을 밀어. 이거를 매번 보지만 참 힘들어, 나에겐. 톡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무지개 먹네요. 와 진짜 침 나올 것 같아요. 배고파. 그럼 나 이제 나 편하게 좀 먹어도 될까? 혼자서도 잘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드시는 거예요. 닭발은 호흡이 끊기면 안 돼요. 아... 네 정말. 기가 막히다. 이제 좀 식혀야겠다. 참 맘에 드네. 배고파. 진짜 야무지네요. 네. 아 이거 맛있게 먹는다. 언니도 잘 드시네요, 근데. 언니가 전에 그 저 계란 많은 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거 참 맛있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발집이에요. 여기 닭발 때문에 제 영광 검색어에 닭발이. 아 그래요? 사장님 우리 뭘로 드릴까요? 우리 언니가 잘 못 먹어서 원주 하나 매운 거 하나랑 그리고 1차를 먹고 와가지고 주먹밥 하나 계란찜 하나. 1차를 먹고 왔다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저렇게 시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왜 이거밖에 안 시켜? 이럴 수도 있고. 더 시켜요? 일단 무조건 닭발은 기본이 3인분이에요. 네.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분 있는 줄 알잖아. 맨날 여기 와가지고 없어 없어 전혀 없어. 닭발집 사장님이신 것 같다. 그냥 뭔가 자주 왔으니까 첫 독립한 동네. 그치? 처음으로 혼자 살던 동네에 내가 처음으로 혼술했던 네, 저한테는 거의 9년째 단골집입니다. 아, 나 여기다 놔뒀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제가 망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못하니까.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아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언니가 많이 동생 같아요. 어려 보이죠? 그죠? 안돼,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네. 저는 언니를 진짜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사실 해외에 있다가 한국을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설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고 방송 아니었으면 저한테 뭐라 했을 거예요. 근데 방송이니까 참고 했으니까 재밌어가지고 진짜. 계속 더 좀 뭐라고 했죠. 해보거라 어디 한번.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고? 가부진 거 봐. 초밥 밥하듯이 네가 만들면 좀 단단하지. 주먹밥이 좀 저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막 하다 보면 귀찮아서. 여기는 뼈 버리는 데. 쉬면 안 되지. 주먹밥에 뭐가 들어있네. 뭐가 되게 많아서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자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집어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전에 엽기 꿈은 정말 밥과 김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먹밥이 진짜 맛있어요. 주먹밥이 일단 맛있어. 주먹밥이 맛있어요. 맛있다. 햄이 튀긴 것 같아. 맞아. 기름도 참기름이 아니라 약간 들기름 쓰는 것 같아. 들기름이야 들기름. 추천해줄 때 맛있게 먹으면 그 공감이 진짜 기분 좋은데. 오, 특이하네. 매워 보이는데? 여기가 더 매워요. 오, 아까 매워 보이긴 한다, 이거. 기쁨보다. 그리고 또 아까랑 다른데 거기는 숯불이잖아요. 네. 여기는 또 그거랑 달라서. 네. 이거 이렇게 꺼내서 식혀야 돼. 냄새가 엄청 강하다. 매운 걸로? 원조로? 매운 거. 얼마나 매울까요? 되게 프로답게 먹는다. 약간 프로페셔널해. 여기는 닭발을 먹는데 옆에 자작한 국물 때문에 촉촉. 뭔가 촉촉하다. 매끈한 너의 사연.
맛있겠다. 아 어떻게 나 보니까 또 먹고 싶어. 이거 이거 뭐 이거. 사장님 저 원조 1인분 추가해요. 사장님 저 원조 1인분 추가해요. 결국은 진짜. 아까 드시지 않았어요? 달라 달라. 더 들어가? 응. 거거든. 일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 먹는 게 마치 일 같아. 이게 어떻게 그게 쉽게 꺾여? 먹는 내 표정과 내 입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돼. 뜯어야 된다. 뜯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는 이거거든. 얘들. 이거 찍어가지고. 이게 진짜,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어우야. 와. 저게 되게 찐득찐득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도전. 도전. 맛있지? 이게 진짜 매운 것 같아. 갯소스에 찍어가지고. 근데 맛있게 맵잖아. 아까도 나에게 매웠지만 다르게 맵다. 어떻게 매워? 이게 좀 개운하게 매운 것 같아. 여기가 오. 스트레스 쌓일 때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우와, 또 왔어. 어?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오. 아. 잘 끊는다. 뇌가 좀 더 끊는 식감이 있어요. 아우. 거의 닭발 파 두목 같아요. 어떤 조직의 두목 같아. 닭발 파라는 조직의 정말 두목 같은 느낌. 우와. 너무 어떡해. 아, 맛있겠다. 색깔이 너무 생각해. 와, 진짜 다르다. 너무 매운 것 같아. 와, 제대로네, 진짜. 너 아연 먹어봤어? 너 안 먹어봤어. 아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게 아연이에요. 아, 저거 유명하죠. 네네네. 와. 그다음에 내가 국물 있으니까 이거부터 먹어볼까? 어, 빨리 굳을 것 같아. 아 잠깐. 그 전에 내가 이거 찍어야 되거든. 와 이게 당길까? 아 너무 많은데 진짜. 파리. 나 돌아갈 것 같아. 이 위에서 찍어줄까? 주세요. 다 담겨요? 위에서 찍어? 와 다 담겨. 저분도 여기 앉혀야 되는데. 여기 보내줘? 네. 귀여우시다. 오케이. 아,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연 닭발 먼저 먹어요.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잠깐. 장갑 두 개밖에 없어. 아, 저는 잠깐 왔어요. 입술 매워지가 지금. 잠깐 나 접시가 없네. 닭발은 맛있겠네. 얘는 진짜 별로다. 한 개 찍나요, 빨리. 오케이.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 닭발 먼저 드시고 이 국물에 이 면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아, 이거 뭐야? 그거예요, 바로. 빨리 나 닭발 드셔보세요. 아, 왜 괜히 긴장됨? 이 친구들도 다 원래 닭발을 저 때문에 입문하게 됐어. 너무 좋으시네요. 맵다. 매콤. 닭발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맵죠, 맵죠. 안 매운데? 아이고. 아, 소스 별로 없는 거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매운 거 잘 먹어.
너 얼굴 빨리 넣어. 너무 올라왔나? 매워 매워. 약간 되게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하다. 약간 이제 시장 닭발 맛이 나. 시트미드 시트미드. 술안주로 진짜 좋고. 이게 약간 얘는 진짜 반찬 같다. 일단 저는 원래는 닭발을 잘 먹지도 모르지만 이거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러니까 이 닭발은 일단 이 칼국수랑 섞어 먹어야 된다. 그치 그치. 그럼 이거 면 그냥 지금 한번 먹어볼까? 섞어 먹는다고? 와 세상에 저거 야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 다들 약간 이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다 이거 아 이거 좀 더 따뜻할 때 이거 좀 더 시원할 때 이게 안 불었을 때 막 다들 이제 자기 게 제일 맛있다 이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아 부어가지고 놔줄게. 너가 앞에다 잡던 거 편하게도 돼. 안돼 떨어뜨리지 마. 아 아주 맛있죠 저거. 그냥 먹어? 나 먹어. 아니 이게 원래 여기에다 넣어. 너 좋아해 독특하다. 얘도 지금 그게 없잖아. 비 오는 날 칼국수 맛있죠?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약간 볶음 우동 느낌. 맛있네. 그냥도 맛있어요 사실. 맛있으면 진짜 밥 한번 사주고 싶네요. 잘 먹죠? 네, 너무 잘 먹네요. 네, 저는 아현동에 그 아현 닭발이라고. 아이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아 그기는 또 직접 가게 가서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스탱 테이블 있잖아요. 그 원탁 테이블. 그 간지거든요. 그런 데서 아시죠? 딱. 아. 이거 두 번째 닭발. 손으로 비빌게. 얘는 너 안 뜨거? 봐? 아니 아니 해 진행해. 자 시작합니다. 뭐 콩나물이에요? 네. 우와. 이건 다르죠. 이건 무슨 닭발인데? 약간 매운돼지 갈비찜 같은 느낌. 그렇죠. 매운돼지 갈비찜. 어 그래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오케이. 진짜 해야 돼. 우와 야. 왜 왜? 우와 짱 커. 닭발이 나는 진짜 뜯어 하나씩 뜯어 먹는데 심장 불키도 같아 그냥 꼬르르 아예 다 뜯음 뜯음 내 느낌은 이게 난 이게 좀 나하고 맞을 것 같아. 여기는 정말 잘 발려요. 비주얼적으로는 저도 이게 약간 네. 네. 아우 이런 거 좋아하고 입에 다 넣어가지고 입 속에서 딱 발라내는 거. 아, 발라내기 편한 스타일. 그렇지 그렇지. 재밌다. 이게 닭발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이렇게 먹어본 게 처음이잖아. 나도. 완전 다르다 진짜. 와 재밌겠다 진짜. 진짜 이거 먹다 먹으면 안 매워. 닭이 진짜 커가지고. 그냥 닭도리탕이야. 약간 엄마가 해주는 닭도리탕인데 좀 많이 맵게 된 닭도리탕이잖아. 그런 닭도리탕 맛이 난다. 아우 야 진짜 맛있게 드신다는데 근데 내가 뭐야 야 저거 식감 살고 진짜 맛있죠 그쵸? 진짜 맛있어요. 얘부터 먹을 걸 그랬나봐.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국물 닭발은 끓이면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아니 이건 뭐야? 그거 김치말이 국수 육수. 오 김치말이 국수를 사왔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지. 야 저건 보기만 해도 맛있다. 이거 맞지? 맞지. 이게 진짜 맞지? 안 먹어봤지? 너. 넌 먹어봤지? 난 맞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좀 세? 이거 좀 세, 진짜. 기름 냄새. 내가 장사하는 느낌이야, 지금. 배운 여자 역시
스킬 봤나요? 면치기 하나요? 아 이거 어 배운 여자 역시 스킬 봤나요? 어 기술이 보통 기술 아니거든요. 이거 맞지? 맛있다. 맛있지? 원래 사악해 먹는 거야? 어. 진심 리액션이에요. 맛있겠다. 원래 얼음 근데 이거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어. 온도 있어. 그치? 온도 있어. 원래 이게 1위였는데 이거 먹고 살짝 사이드가 중요하거든 사실. 그럼. 와 근데 배신이 났니? 가만 있어. 맛있지? 알았어.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어. 약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포장마차 갔다가 먹어본 나 이런 거 차가운 거 처음 먹어. 아 진짜? 어. 김치말이국수를 안 먹어봤어? 김치말이국수보단 간이 약해. 그 어때? 난 이거 맞지. 무조건 맞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얘는. 제가 가져온 닭발은 일단 국물 닭발이에요. 편하게 일단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살이 좀 잘 발라져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가져온 김치말이국수. 그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게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이 닭발은 끓여야지 맛있어. 그래. 점점점 매운 게 올라와서. 지금 얘보다는 제가 나. 아연? 나도. 아 이거는 끓여야 되는데.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아 올 게 왔네요. 이거요. 기다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뭐? 왜 저러?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어, 뭘 또 갖고 왔어? 어 맞아 아까 어 아, 차에 실은 거. 궁금했어 궁금했어. 아직 개봉을 안 한 거였구나. 닭발이야? 아니 닭발이야. 그것은 목포에서 올라온 네? 야~ 살롱 닭발인데 한 번도 너희가 먹어보지 못한 닭발일 거야. 목포에서 올라왔습니다. 목포? 제가 주문을 했어요. 어? 별로 안 매워 보인다 이거. 여기 오, 괜찮아. 어 비주얼 좋은데 이거? 매워 보이는데. 이게 맛있겠네. 직접 해서 먹으면. 여기에 분모자 당면입니다. 와. 아우 저 떡이 저 떡 진짜. 네. 이게 뭔지도 몰랐어. 요즘에. 이것도요? 핫한. 이건 또 다른 당면이야. 이게 중국 당면이야? 어. 내가 원래 중국 당면에 꽂혀있었단 말이야. 대박이야. 고구마 대쪽 당면이다. 야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약간 떡 자체가 그거래. 약간 찹쌀도 아닌 것이 떡도 아닌 것이. 먹어봐야 그치. 진짜 맛있겠다. 닭발? 분모자 먼저. 분모자? 우와. 젓가락으로 올 테는데. 뜨거워 뜨거워. 소리 나. 이건 약간 가래떡 느낌인데. 이거 진짜 떡인데? 너무 맛있죠. 와, 비슷하다. 오, 다 들어간다. 다 드시네요. 와, 대단하다. 맛있게 먹네. 야. 약간 신정 닭발 느낌이다. 비슷하다. 딱 끓여서 먹으니까. 맵기나 이런 게.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기 사장님이 팬이셨나 봐. 나한테 닭발을 선물로 보내신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닭발집을 하는데 그냥 막 뭐 그런 의도 없이 그래서 진짜?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한동안 이걸 집에서 계속 만들어 먹었거든. 여기 국물 닭발이야?
국물 닭발도 있고 그냥 닭발도 있어.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아, 너무 행복해 아, 보입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까 이것도 주변에 닭발 못 먹는 친구랑 먹으면 친구는 딱 먹어.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최고다, 진짜. 와. 아, 근데 닭발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맞아. 한 번만.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첫 입문은 국물 닭발이 좀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다르기도 쉽고. 난 방금 한 거. 목포 닭발? 어, 많이 안 매워, 일단. 맞아. 아, 목포 닭발 맛있겠다. 잘 들어와. 분리가 잘 된다 그러나? 분리 잘 된다, 분리 잘. 아, 어쨌든 오늘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되게 괜찮다. 신기했어. 먹으면서 신기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맛이 다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달랐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다르죠, 다르죠. 아, 종류가 너무 많아. 색깔도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해. 알겠죠. 아, 너무 궁금하다, 맛이.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를 또 픽을 해야 돼. 아, 어렵다. 닭발로도 다섯 개 중에 네. 제가 두 곳으로 줄이긴 했어요. 아~ 네. 결승전. 네. 여러분들도 함께 아, 먹어보고 함께? 좀 의견을 주시면 함께요? 네, 함께 아, 먹어볼 수 있나요? 네. 아, 진짜? 어? 그 두 곳에 닭발이 와 있습니까? 네. 아하, 그럼 어. 먹어야죠. 야, 아, 진짜? 야, 닭발 처음 먹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얘, 얘가 세. 아, 얘도 세네. 얘도 세고. 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이렇게 끝에 잡고 이렇게 넣어야죠. 뜯어야죠. 싹 되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닭발을. 닭발을. 무뼈. 그다음에 주먹밥 드렸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올려요. 와, 세상에. 조금만 올리고 부추를 조금만 넣고 이제 케첩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어, 야, 약간 독특하게. 먼저 찍고 옆으로 넘기면 될 것 같아. 아, 케첩 거기 하나 더 있다. 그다음에 야, 이건 진짜 뉴얼 쇼크네. 자, 먹습니다. 갑니까? 케첩에 찍어 드시면 돼요. 저는 그냥 먹을게요. 네. 장민 형님 드셨어요. 짱 맛있겠다. 와! 진색이다. 맛있어. 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와,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다. 야, 이건 이래서들 닭발 파티 하는구나. 괜찮죠? 와, 이게 신세계인데? 아, 얘 맛있다. 나. 제 맛이 이 맛 다 먹었네요. 와, 진짜 매워요, 저요. 와. 아직 저 집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단 이 집 베스트입니다.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베스트입니다. 저는 닭발의 묘미는 이 뜯어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뼈 닭발은 안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무뼈 닭발이 정말 매력이 있고 싸먹으니까? 네,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재료가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 요거는 뭐 먹는 방법 따로 있나요? 네, 똑같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뭐 싸먹고 이런 거.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거나 누룽지? 네. 이 집은 정말 정통 닭발이야. 네. 이거는 나도 먹어볼래. 와, 이거 냄새 맵다. 냄새 매워?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었다. 발골이 살짝 씹는 맛이 좀 있나 봐요. 분량이 엄청 강하다. 오, 그런 게. 근데요.
닭이 다 있는데? 아, 오늘 왜 그래요, 형? 이거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세상 맛있는 매운맛이네. 그죠? 아, 세상 맛있는 매운맛이야. 제가 갖고 왔고. 와, 아. 맛있다, 이거. 매운 거 좀 좋아해요. 도우 씨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 전, 예, 매운 거 좋아해요. 저 지금.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완전 폭발했어요. 야, 이거. 야, 이거 고민할 만하구나. 응? 아,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죠. 소유가 결정한 이것만은 꼭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 닭발, 닭발로드 최강 원픽은? 아, 저는 이 닭발로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엽기꼼 닭발. 엽기꼼 닭발입니다. 엽기꼼 닭발.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뭐 좀 조금 덜 매운 닭발도 있긴 하지만 좀 이게 뜯는 감이나 이런 게 좀 초보자들 분들이 먹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먹기에 부담 없는 이 닭발집으로 하겠습니다. 자. 야, 닭발. 아, 멋진 닭발로 되었어요. 네. 바로 이나가네. 아, 그래요. 자, 선택됐습니다. 소유가 선택한 닭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닭발 파티까지 열면서 선택한 그 닭발. 네.